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4월 10일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또 계속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대전 광역시 중구입니다. 중구. 대전 광역시 중구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각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은권입니다. 이렇게 후보들 조사해보니까 상당한 그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용각 후보는 중구 3선 구청장을 역임해서 이번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은권 후보는 20대 때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중구 구청장을 한 분이죠. 그러니까 두분다 중구 구청장을 역임한 사람들입니다. 자, 거소 선상투표입니다. 지금 박용각 후보가 이겼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했는데요. 표 도둑을 너무 많이 했네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자, 136표. 이은근 후보 147표. 여러분, 거소 선상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거의 비슷하지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8,317표를 얻고요. 이은근 후보가 4,652표를 얻었습니다.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64.12. 그리고 이은권 후보는 35.87.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64대 35. 29%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29%. 여러분, 두 후보가 경합을 하게 되면 비슷하게 되면 0%에서 많게는 5%. 진짜 많다, 뭐, 5%, 7%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과한 숫자입니다. 29%를 앞섰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 이거 조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 조사하다가. 183표. 이은근 후보, 76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퍼센트를 따지니까요, 70.65. 이 이은건 후보는 29.34. 얼마를 도둑질했습니까? 무려 퍼센트로 따지면은요, 41% 차이가 납니다. 41%. 여러분, 두 후보 간의 표 격차가 퍼센테지로 따졌을 때 41% 난다? 도둑질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구에 무슨 동이 있느냐? 중촌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촌동. 관내 사전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가, 관내 5일날, 6일날 한 투표가 박용각 후보가 1417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원근 후보가 1064표.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박용과 후보가 57.11, 이원근 후보가 42.88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내 사전투표에서 박용과 후보가 퍼센트로 따지면 15% 이겼어요. 계산하기 좋게. 15%를 이겼다, 이 말이죠.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 관내 사전투표 이긴 이유는 뭐냐? 박용각 후보에다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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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표에다가 가짜 표를 넣은 겁니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위령 투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속된 말로.
예. 그런데 당일 투표를 보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일 투표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당일 1투표소, 2투표소, 3, 4, 5, 6, 7, 8, 투표 다 더해야만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천동에서 소개해서 관내 사전을 빼게 되면 당일 투표가 나옵니다. 제가 다 계산한 거예요, 이게. 당일 투표에서 2,323표를 얻었습니다. 이은건 후보는 2,379표를 얻었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네. 몇 표 차이로 이겼어요? 56표 차이로 이겼어요, 56표 차이로. 예? 네? 이은근 후보가 56%로 이겼다고요.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는 49.40, 50.59. 보세요. 1% 차이가 나잖아, 1%. 이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입니다. 1% 나잖아, 1%. 많이 나야 5%예요.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15% 차이가 나고, 예? 예. 관내 사전투표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29% 차이가 나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는 41%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도둑질을 해도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국민들이 참 불쌍해요. 자기가 뭐하러 투표합니까?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너 당선 어? 이렇게 시키지요. 뭐하러 국민들 5일 6일간에 사전투표하고 10일날 당일투표 뭐하러 합니까?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00명 아 246 256 200 몇 명입니까? 전국구 254명이죠 전국구 지역구에 비례대표가 46명이고 254명에게 너는 당선 너는 탈락 이렇게 주지 뭐하러 선거합니까? 에? 국민들의 참정권이 다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대전 광역시에 지금 중구인데요. 중구에 투표하신 분들이 한 약 12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12만 뭐 얼마가 나오는데 유령 투표가 있으니까 12만 잡읍시다. 대전 광역시 중구에 사는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표한 것을 완전히 참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속았습니다.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일어나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폭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우리는 밥벌레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국가입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안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된다고. 이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것도 힘들어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구에서 은행 선화동입니다. 당일 투표 발표하겠습니다. 당일 투표. 은행 선화동에서 박용갑 후보가 65표 이겼습니다. 목동에서는 489표 박용갑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촌동에서는 이은권 후보가 56표 승입니다. 대흥동에서 100표 승 이은권 후보가요. 문창동에서는 294표 승, 석교동에서는 695표 승, 대사동에서는 217표 승, 부사동에서는 215표 승, 영주동에서는 박용갑 후보가 126표 승,
오리동에서는 이 은권 후보가 560표 승. 태평 1동에서는 1074표 이 은권 후보가 승. 유천 1동에서 184표 승. 문화 1동에서 415표 승. 문화 2동에서 413표 승. 산성동에서 무려 이 은권 후보가 842표 승. 결과적으로 당일 투표에서 이 은권 후보가 4,974표 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겼습니다. 이 은권 후보가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4,974표로 엄청나게 압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다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사전투표 원상태로 한다면 아마 6,000표, 7,000표로 이겼을 거로 보는데, 자, 선관위 발표는 어떻게 했느냐? 선관위 발표는 박용갑 후보가 66,509표. 이 숫자는 가공된 숫자입니다. 가짜 숫자입니다. 이은권 후보는 61,172표. 퍼센트로 따지니까 52.29. 이은권 후보는 47.91입니다. 그러면 5%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5%를 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가짜 숫자입니다. 일형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고요. 평균이 5%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엄청나게 이은권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했습니다. 예? 얼마로 이겼다고 했느냐? 이 갭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선관위원이 발표한 것은 5,337표를 이겼대요. 이겼대.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 당일 투표에서 무려 4,974표를 얻었습니다. 승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네. 제가 이거는 정확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 은권 후보가 한 표를 이기도 이기는데 무려 4,974표를 이겼다는 걸 엄청나게 압승 엄청난 압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투표 발표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은권 후보가 앞서가다가 뒤지는 거 맞지요? 바로 이거는 사전 투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이게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가 많다 지적했어요. 국정원에서도 합동조사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내용으로 제가 부정선거 없애야 된다 칼럼도 여러 번 썼는데요. 기가 막힌 현실이 22대에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으로 이제 끝내야 됩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부정선거를 야금야금씩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는 정말 도둑질을 해도 너무 많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술입니다. 김정은 전술이 뭔 전술인지 아세요? 사람이 전술입니다. 여러분, 스트래티지. 사람이 스트래티지가 바로 뭐냐? 살람이. 살람이 전술입니다. 부정선거 하는데 수년 전부터 야금야금 해가지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전히 21대도 했어요. 그리고 22대도 완벽한 도둑질을 했습니다. 날 강도지시지요. 네? 자, 국민들이 여러분, 제 친구들 모임에서 8명이 만났는데요. 야, 이번에 부정선거 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알고 있냐? 그러니까 한 친구만 있는 것 같아. 나머지 6명은 야, 지금 이런 상황이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 야,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전산에 의해서 다 발표하는데 어찌 그런 게 부정선거 있겠냐? 이게 국민들의 대답입니다. 이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깨우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예, 정확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앞으로 어떤 국가에 공직선거를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 원래 김동수의 경제부동산을 한 7, 8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7차례 발표했는데요. 제가 발표할 때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다면 엄청난 리스크가 있고 국민들이 힘들어진다.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다. 원래 정부는 모든 정책을 규제하고 완화,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하는데 계속 규제 정책만 썼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자, 그걸 떠나서 제가 이 주변인의 길 주심TV에서 원래 정치하는 이런 걸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양, 시사, 인생 사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뜻 있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 건데 이 정치 돌아가는 거, 이 선거판 돌아가는 게 이게 정치 세계가 지금 너무 암울하더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의 판도를 앞으로 더 좋은 자료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